아니 잠깐만요. 이미 기표가 된 투표지를 잠깐만요. 자, 오, 예. 저희 다 있어요. 아니 제가 아니. 이 말이 되나 이게? 여기, 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요. 예, 저한테 저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게요. 예예. 예. 저기 확진자 투표는 5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5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투표 네. 용지를 받았습니다. 예, 받았는데 예. 확진자분들은 별도의 봉투를 줬습니다. 예, 예, 예. 봉투를 줬는데 예. 그 봉투 안에 예. 별도의 투표 용지 이외에 또 봉투 안에 투표 용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네, 들어있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예. 1번 이재명이라고 네. 도장이 찍힌 투표 용지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투표용지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게 네네. 한 분이 아니라 네. 두 분, 세 분이 지금 되다 보니 네. 이분들이 당에다가 네. 저희들 엄평가 당협위원 홍정희 예. 위원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예, 예. 저희가 현장에 나와서 보니 저 그런 상황이 생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전화번호 좀 네. 제 전화번호 제가 지금 저 그 네.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오자마자 112 경찰도 제가 지금 했었고 네. 선관위도 했었는데 네. 뭐 방 저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됐는데 결국은 저희가 좀더 장관이 앞에 있었는데도 이걸 막았습니다. 그 QR코드 찍었어요? 그 QR코드 네.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네, 다 찍혀있어요. 네. 저희 네. 사진 다 찍어놨어요. 네, 네. 여기 이제 못 들어가게 네. 했는데 나중에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또 뭐 이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다고 해서 이제 결국은 들어가서 지금 투표를 했는데 네. 저희는 이 투표 자체를 네. 오늘 나중에 지금 확진자 투표지는 봉해서 별도로 보관을 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건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이런 상황이 있다는, 벌어지고 예, 있어요. 예. 전국적으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 전국적으로 투표한 사람이 투표지를 그 투표 봉투를 주는데 그거를 누가 투표함 집어넣느냐? 또 다른 사람이 격류를 해서 지금 집어넣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지금 심각한. 근데 그 격류할 때 투표지를 네.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현장이 적발된다는 거. 투표지를 봉투에 네. 넣고 못 믿으니까 이걸 들고 다니세요 지금. 예, 예, 그렇죠. 당연히 못 믿지. 그리고 믿지를 못하면 그 투표지를 가지고 도로 집에 가시고 네, 네. 오늘 두 장 나온 분도 아무도 못 믿겠다고 그 투표지를 네. 갖고 집으로 가셨어요. 예, 예. 이런 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선거에도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경찰도 선거 문제라고 개입을 안 하고 여기에 동사무소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안 하니 저희가 참관인이 원래 투표에 문제가 생기면 중지시킬 네.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예, 예, 예. 중지를 시켰어요? 확진자 제가 중지를 시켰어요. 우리 참관을 네. 시켜서 그랬더니 예. 쌍욕을 하고 폭행을 하면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밀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선거에서는 진행하겠다 그러고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환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분들은 다 들어가 버리고 투표가 끝났어요. 이 투표지를 그러면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이걸 어떻게 국민한테 설명할 것이며 이 정체적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하지 말자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세 분을, 세 분까지 세 분을. 예, 좀 증언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세 분까지. 예, 예. 예. 다 해주십시오. 예. 세 분을 제가 목격하고. 예, 예. 경찰한테. 네. 경찰을 발견한 경찰한테 투표 중단시켜야 된다. 예. 라고 얘기했는데. 네. 경찰은 자기는 투표 한만 그대로 왔지. 네. 관계하지 않는다 올라가 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다른 분도 제가 사진을 찍고 네. 안 돼서 국민의힘에 제가 전화해서 네. 빨리 왔어요. 이거 막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최초로 지금 참관인이신 거죠? 아 저는 일반인. 일반인인데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투표하러 오신 거예요? 네, 투표하러 왔다가. 투표하러 왔다가. 네, 제가 투표하고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앞에서 저. 여기서 뭐 사람들이 두 장을 갖고 이랬다 그랬다 하길래 확인하니까. 네. 그래서 앞 사람도 그렇고. 예. 이분도 그렇고. 세 분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투표 중지해야 된다고 경찰하고 하길래 경찰한테 말했는데. 예. 안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로,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가 이미 등장했었다는 거죠. 예, 예. 사진 증거 다 있습니다. 예. 제 핸드폰 번호 드릴 테니까. 저 전화, 그 문자로 보내주세요. 예. 네. 저기 경찰분한테 아까 그 여자분이 등록을 하셨거든요. 예, 예. 저분하고도 말씀해 주실래요? 예, 예. 저, 네. 저 핸드폰 번호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제 전화번호 드릴게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박주현 변호사거든요. 확인을 하고 진짜 보신 분이 이제 저 경찰분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 지금 그 경찰이신가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예, 국민 예. 그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명선거 추진단장이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찍으세요? 아니, 지금 아니요. 그 이쪽 찍을게요. 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박주현 변호사고요.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명
그 동영상도 추진단장이에요. 예, 예. 네네. 선생님 그 저한테 물을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니 지금 제보를 했는데 왜 아무런 예.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제보요? 지금 네. 표가 예. 엉뚱 표가 나왔잖아요. 예. 이재명으로 기표된 표가 나왔는데 예. 왜 아무런 그걸 안 하시냐고요? 조치를 취할 거고 지금 선관위 취할 거라뇨. 지금 바로 현행범인데.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러시면 저도 예.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니 그 선생님 아까 지금 선관위 모시고 온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왜 이분이 오셨어요? 아 그럼 선관위요? 잠깐만 네. 기다려. 아니 왜 이분이 오시냐고요? 제가 서울시 특별시 선거관리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용지가 발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투표지가 두 예, 예. 개씩 들은 투표지가 예. 발견이 됐는데 네, 네, 네. 그 이후에 밀고 들어간 사람은 제가 도착하기 전에도 벌써 다 밀고 들어가셨고 네. 막아달라고 했는데도 막아주시는 선관위, 경찰, 여기 공무원이 아무도 안 계셔서 이런 표가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표가 제작된 표들이 있었다는 아니,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모르겠고 네, 네. 변호사님 그거는 솔직히 네, 모르겠고 네, 네. 네, 네. 저는 저희 네. 우리 은평갑에서 네. 신사일동에서 네. 네. 이 밀고 들어간 표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저는 이제 갑니다. 가세요. 네. 네. 두 개씩 나온 저한테 보내셨나요? 네. 그 표는 어떻게 할 건지를 이게 두 개씩 나눴다는 게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정확하게 다시 이재명이 기표된 투표지가 먼저 들어가 있고 네네. 이분한테 받은 하나가 있잖아요. 네. 자기 몫에 자기 투표지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이재명한테 기표된 투표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봉투 안에 드러났던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표가 이미 제작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제가 네. 직접 했습니다. 예, 예. 저기 뭐야, 선관위에서 여기 빈 봉투에다가 투표를 하시면은 네, 네. 출입 확인자 이때 못 올라가시니까요. 그냥 네. 넣어서 예.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하신 분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받았어요. 네. 받고 나머지 이제 빈 봉투가 있었는데 항의가 들어오니까 네, 네. 저는 이제 그 여자분 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그 투표지 하고. 빈봉투인 줄 알고 드렸어. 그때 막 항의가 너무 들어오니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당연히 빈봉투인 줄 알고 딱 드렸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던 거예요. 다른 분 하신 분이. 저는 그걸 창간이나 바로 올라가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저한테 너무 항의가 들어오는 게 왜냐면 여기 투표함이 없다. 네. 한꺼번에 막 항의를 하시니까. 투표함도 없고 투표 상자가 있죠, 지금. 올라가서 예, 예. 그걸 넣게끔 돼 있으니까 예, 저는 예. 그걸 들고 올라가려면 너무 저희한테 항의가 오니까 저는 당연히 네. 그분 하시겠다 해서 빈봉투인 줄 알고 빈봉투하고 용지를 드린 거예요, 투표 용지를. 근데 그거는 누구, 원래 다른 사람이 찍었던 거예요? 찍은 거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 갑자기 항의를 들으니까 저는 설명을 더 드려야 되잖아요. 예, 예. 이래 이래서 오늘은 투표함이 없습니다. 설명을 네. 듣고 난 뒤에 저는 당연히 그분 여자분이 이제 네.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빈봉투인 줄 알고 안에 넣으시라고 네. 드린 건데 그게 하필이면 제가 이제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했는지도 모르고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을. 투표함에 넣으라고 네. 받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받았다가 그 받은 걸 전달했다는 예, 얘기인데요. 예,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근데 연달아 그 남자분까지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투표 관리관입니다. 관리관이에요? 네. 투표 관리관이고. 네. 그러면 아니요. 지금 말씀이 완전 다르세요. 지금.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은 아니 지금 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얘기하시다 보면 풀릴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분명히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볼게요. 투표 관리관 도장 왜 인쇄 날인해요? 그건 선관님 말씀했어요. 아니 왜 인쇄 날인합니까? 그 위법 아닙니까? 어느 거요? 투표 관리관 도장 본인 사진 찍으셨어요? 인쇄 날인할 수 있도록. 아니 본인 사진 찍은 그거는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규칙이 법에 위반된다고요. 예, 아니 어쨌든 본진은 아닌데 알겠으니까 아니 투표 관리관은 지금 말을 신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 관리한 거거든. 그럼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지금 말씀을 모르겠어요. 저희는 네.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아니 그러니까 투표지가 잠깐만 그러면은 투표지를 받아가지고 봉투를 받아가지고 전달을 누가 합니까? 투표 관리관이에요? 창간,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거를? 창간이 합의하에 같이 예. 한 거를 가지고 올라가서 넣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진짜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선관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예.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은. 선관위에서는 말씀하세요, 그거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저희들은 예.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 이동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창간이나
사람하고 네. 직원하고 직원. 직원이면 누구예요? 여기 오늘 투표한 종사원. 그러니까 투표 사무원. 네. 네. 투표 사무원하고 네. 참관인하고 투표 관리관. 근데 투표 아니, 참관인은 참관인은 봉투나 투표지를 터치를 하지 않고 안 합니다. 예, 참관이 올라가서 예. 사무원하고 지금 투표 관리관이 그거를 넣는다는 얘기죠. 네. 그 넣는 과정에서 지금 참관인 측은 아니 관리관 측은 그 투표지를 받았는데 그 받은 투표지를 냈다는 얘기고 그렇듯이, 예. 지금 아까 제보하신 분은 아까 제보하신 분 갔는데 네, 네. 그분 얘기를 우리가 들어볼 네. 때 그분은 이러는 거야. 자기가 투표 용지를 확인해 본 결과 네. 자 여기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자 근거 있습니다. 예, 고현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제가 애초에 왔을 때 말씀드린 여기 지금 몇 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한 건이라고 아니, 이야기를 합니다. 세 건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세 건이라고 예, 예.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세 명이었어요. 세 명이 네. 이게 이런 상황이 생겨갖고 네.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그분들이 어필이 됐는데 아니 근데 투표 관리관은 이런 일이 있으면 왜 안 멈춰요? 스톱을 했었어야죠. 스톱을 왜 안 해요? 스톱을 직무유기 아닙니까? 잠깐만요. 왜 직무유기 아닙니까? 잠깐만요. 예. 팩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원님. 예. 좀 저 말 좀 들어보세요. 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한테 진행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우리가 와서 막았는데 안 가지. 아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금 다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를 진술을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진술을 몇 명이나 우르르 이재명 지지자들 다 체제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재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중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자 했고 선관위 올 때까지 기다리자 했고 네. 공무원분한테도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권한이 없으니. 근데 아무도 제지를 안 하셨고 결정을 네. 안 하셨고 네. 이분들은 거칠게 항의하다 저한테 폭언하고 폭언은 폭언은 이제 폭언도 했어요. 전화까지 투표관리관은 직무 유기로 일단 고발을 하시고요. 고소를 예, 바로 고소를 하시고요. 현행범 바로 고소하겠습니다. 고소를 하고 하고 현장에서 투표 용지를 다 걷었다는 거예요. 직원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진짜 중요한 거는 투표지의 문제예요. 투표지 투표지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투표지가 보시다시피 예. 네, 네. 제가 아까 말씀해 이게 팩트입니다. 투표 용지를 받았는데 빈 봉투를 하나를 줬습니다. 네네. 줬는데 투표를 해서 이 봉투에 넣으시라고 했는데 투표를 받고 그 봉투에 투표 용지가 들어있다는 걸 느낌을 받아 뜯어봤더니 네네. 그 열어봤더니 투표 용지 안에 네. 1번 이재명이 돼 있는 봉투 기표가 돼 있는 게 들어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네. 이게 한 사람이면은 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네. 한 사람도 나오면 안 되지만 당연하죠. 실수라고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세 사람이나 나왔는데 네. 그 잠깐만요. 확실하게 아니 얘기가 들을게요. 세 사람이나 네. 나와서 그분들이 이게 투표가 문제가 있다. 네, 네. 결국 그래 저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라고 했는데 우르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부 들어가고 저희한테 제보가 곧바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쫓아와서 저희가 차단을 했었는데 네네. 나중에 계속 강행을 했고 예, 강행을 제가 선관위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예예. 했고 예. 경찰관이 결정해달라고 네네. 했고 네. 아니면 공무원이 결정을 하시라고 했어요. 예예. 아무도 선관위 도착 안 했고 경찰은 자기 권한 아니라고 네네. 결정 안 했고 네네. 공무원들도 자기 권한 아니라고 안 하고 네네. 이재명 지지자들이 저한테 쌍욕하고 끌어내서 밀고 들어가 버렸어요. 네네.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네네. 누가 그 결정을 했는지 찾아야 돼요. 선거, 예. 일단 그것도 진행합니다. 중요한데 네. 지금 중요한 거는 투표지가 네. 원래 제작된 표가 봉투 안에 있어가지고 들어갔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저한테 네. 얘기가 나온 게 투표지를 본인이 투표함 속에 안 넣고 다른 제3자가 네. 격려해서 투표함에 네. 넣고 있거든요. 이건 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그렇죠. 문제는 그 봉투 안에 이재명 표가 있어가지고 그걸 바꿔버려가지고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세 표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청관이 청관에 들어가가지고 예. 지금 청관 다 보는 앞에서 빼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거든요. 예. 네.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봉투에 들어있는 거를 네. 가지고 올라가서 예. 그거는 누가 정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예. 결정이고요. 그 아니 그 어디 그대로... 있으면 그거 가져오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저도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이었거든요. 네네네. 주십시오. 그 규칙을 지침을 달라고요 지금. 네, 지금 아니 지금 달라고요. 지금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침 가져오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그 지침 어디 있습니까? 가져오십시오. 아니 말로만 하지 마시고 가져오라고요. 아니 지금 당장 가져오십시오. 다 가져오십시오. 빨리 가져오십시오. 그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가져오십시오.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정관인이 정지를 시켰거든요. 예, 예. 입장하지 말라고. 예, 예. 근데 그리고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영상이거든요. 예. 지침 당장 가져오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딱 지침 가져오십시오. 참관인, 지금 만들지 말고 참관인, 당장 가져오십시오. 네. 네. 정관인이 이제 밀고, 네. 밀고,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밀고 들어가려고. 또 잡고 있는데 또 밀었어요, 이분이. 네. 계속 일하면서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이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예, 저, 제 핸드폰. 공장 위원님한테 거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니, 뭐, 바로 주셔도 됩니다. 공장이 예. 커서. 예, 예. 이거를. 예, 잠깐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투표 지위 문제예요. 그, 세 표를 받은 사람이 누구누구였어요? 아니, 아까 연락처 받으신 연락처, 그분. 그분이 한 명이잖아요, 그분. 아니, 또 다른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분은 있을까요? 누구예요? 그분은. 아, 그분도 다 가셨습니까, 지금? 예, 가셨어요. 그럼 정확한 가셨고. 팩트를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네네. 황정 의원님이십니다. 예예. 저한테 문자로 좀 그것도 보내주십시오. 네. 여기 보시다시피 네. 이분들이 너무 황당해갖고 이제 연락이 오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네.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찍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그 투표 용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봉투에 네. 들어있는 걸 빼봤더니 네. 1번 이재명이 찍혀 날인이 되어 있는. 네. 봉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예. 그, 쉽게 말해서. 예. 위원님, 아까 제 핸드 전화번호 드렸잖아요. 네네. 제 이거를 저한테 다 전달을 예, 좀 요청해 예, 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바로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다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게 큰일 났네. 예, 예, 중립관입니다. 박명봉도. 지금. 뭐 박성중 위원장님이 예, 예. 지금 그 바로 해가지고 지금 아, 예. 안녕하세요 박정 변호사입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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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정호 예예예. 그러니까 지금 표를 받았는 봉투하고 표를 받았는데 그 봉투 안에 지금 이재명 기표표가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이게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예 접어져서 봉투 안에. 예, 예. 예, 봉투 안에 이게 새로, 받은 새로 받았는 거고, 그러니까 황당해 갖고 이분들이, 근데 이분이 한 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있었는 거예요. 예, 예. 또 있었고 세 사람이나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게 문제가 있다. 예. 그래갖고 스톱을 시켰는데 그 찰나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 버렸다는.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어서 저희가 현장에 왔을 때 우리 참관인이 저기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는데 우리도 같이 막고 있었습니다. 막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경찰체가 112도 했었고 선관위에도 신고를 했었고 했는데 선관위가 나오질 않아. 은평입니다. 은평. 경찰이 와서도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선관위 영역이라고 하고 그냥 핑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또 누가 우리 뭐 위원장이 막 팔로 밀고 은평입니다. 은평. 그런 여러분. 상황에서 뭐 밀고 들어가서 지금 투표를 했어요. 아니 그 선관위 직원 그 빨리 안 가주십니까? 예, 네, 빨리 지침 가져오세요. 지침 당장 가져오세요, 빨리. 그 예. 장관이 이분들 뭐 정신없이 그냥 위로 붙여서 들어간다고요. 장관이 중재를 시켰는데요. 장관이 일단 중재 시켰는데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장관이 장관이 키가 작으셔서 안 보이는데 나오시면요? 장관이 지금도 환영 안 하죠? 잘 봐요. 네.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기자를 부르고 좀 기자 다 불러야 됩니다, 이거는. 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은평구 지금 제1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대규모 부정선거의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이제 확진자 투표를 하러 5시부터 온 사람이 기표할 봉투와 투표지와 봉투를 받았는데 이미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가 있는 봉투를 지금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3명이나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이 제보를 하고 적발을 했는데 참관인이 중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표를 강행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고 지금 확진자 투표를 빙자해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지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참관인들이 그 확진자 투표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이미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들이 또 다른 투표지들이 있었다. 여기서 그 환자들이 감염자가 오면 여기서 이제 찍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봉투에 넣어서 그걸 잠깐만요. 누가 올라가요? 환자가 올라가요? 그 지침은 왜 가져오셨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침 빨리 가져오세요. 그 금방 예. 가져오세요. 빨리 예, 가져오세요. 예, 선관위 직원. 지침 가져오세요. 지침. 그러니까 투표소 종사 사무원이 받아서 선관위 직원. 아니 빨리 가세요. 아니면 문자로 가져. 아니 핸드폰으로 예,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빨리 가져오세요. 투표소 종사원 사무원이 받아서 갖다 주고. 가져올라가시면 거기 저희가 청관이 투표함을 등재했어요. 청관이거든요. 등재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분들이 계속 밀어요. 청관이요? 이분이 청관이에요. 네, 청관이인데 지금 밖에 있어서 이거 문제가 첨부가 여러 개 나오는 거니까 등재를 시켰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욕하고 조금 더 보면 미친 다음에 미치고 넘어지셨고 여기도 민 다음에 들어가서 특별하게 이게 나오죠 지금. 여기도 밀고 어제 투표하려고 했는데 안 오고 오늘 아침에 갔는데 제가 맡고 있는데 저도 네 여보세요? 아니 이거를 아까 말씀이 다른데 네네네네. 정확한 건데 청강에서 청강에 밀고 위원장님이 밀고 들어간 게 영상이 지금 있잖아요. 영상 지금 보시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지금 어쩌잖아요 그러고 네네 네.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했어요. 근데 네. 어떻게 했냐고. 장관이 밀쳐버리고, 저 밀치고, 들어가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 그거는. 윤석열 나중에 좀 제보를 좀 해주세요. 제 핸드폰으로. 제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 나온 표가 연락하잖아요. 전화번호 제가. 선거 일이란 거요? 오후에. 아니, 장관이. 오전에. 오전 때 오후 같이죠. 그럼 이 오늘 심사 일정권 오늘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게요. 폐쇄를 딱 시킵니다. 아니 선관위에다 넣는 건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 완전히 막장이 개막장. 아유 진짜. 경찰에 보관을 하던 경찰 뭐 어디 무기창고 보관을 하던 그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예,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네. 아니 은행 공고장에 보관하던 그거는 마지막에 오늘 투표한 인원수랑 저 그거랑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개봉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개봉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야겠죠. 주현, 네. 주현 변호사. 네. 그렇게 해야 이거는 지침 빨리 가져오세요. 지침. 지침 당장 가져오세요. 그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여러 표가 나오고. 지금 또 다른 제보가 왔습니다. 그 응암 쪽이라고 하는데요. 투표를 어제 하려고 했는데 어제 못하고 저녁에 오늘 오전에 다시 투표하러 왔는데 이미 기표가 되어 있어서 못했다라는 그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지금 투표지를 왜 관리관이나 사무원이 가져가서 그걸 투표함에 넣는지 관련된 지침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침을 왜 아직도 지침을 안 가져와요? 아직도 지침을 안 가져와요? 빨리 가져오세요. 지침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놈들 특성을 보면 분명히 또 이때 지금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표된 투표지가 유권자한테 전달됐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한 장이 아닌 세 장이 세 명한테 하나 이렇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지금 투표 관리관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예.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 하는지 보자. 한번 벼르고 있었는데 역시 예, 부정선거였습니다. 네. 와, 여러분 화가 납니다. 화가 나. 네, 위원님 한 번 더 그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다시 해주십시오. 지금 1,800명이 넘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은평구 제1동 주민센터입니다. 은평구 사전투표소고요. 네.
예. 오늘 이제 그 투표함에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확진자분들이 투표를 하러 오셨을 때 확진자분한테 투표 용지를 줬습니다. 주심에서 확진자분들한테 봉투를 하나를 줬습니다. 그 봉투에 넣고 그 투표를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봉투 안에 투표를 하게끔 한 봉투 안에 별도의 투표 용지가 또 들어 있었습니다. 받았는 투표 용지는 아직 날인을 하지를 않았는데 도장을 안 찍었는데 봉투 안에 투표 용지가 하나가 있는데 도장이 찍힌 용지가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1번 이재명 후보의 날인이 된 봉투가 그 투표 용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렇게 됐는데 또 다른 분도 또 똑같은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세 분이나 연장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은평갑 당협위원장님 홍윤정 위원장님한테 신고를 해서 저는 은평구 의원 황재원 의원입니다. 같이 현장에 출동을 해봤는데 와서 이제 그분들이 오늘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이렇게 하시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 부정투표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투표를 저희가 우리 창간인이 스톱을 시키고 문을 막고 있었고 저희도 이거는 어떤 선관위가 나오든 저희가 이제 오면서 112 경찰도 나왔고 선관위도 오게끔 했는데 선관위도 빨리 나타나지도 않았고 경찰은 우리 근한 바뀌라고 선관위에 와야만이 한다고 했는데 그 찰나에 또 밀어붙여서 그냥 우리 당협위원장을 폭행도 하면서 투표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이 밀어붙여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는데 이거는 오늘 신사일동 투표 자체 전체 완전히 봉해서 정말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건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게 부정투표가 한 표라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데 세 표나 나왔는 상황이고 전체 오늘 투표하신 분들이 몇 분인지 투표 용지랑 맞춰봐야 하고 그거부터 해야 하고 우리도 선관위에다 이 투표 용지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도 클리어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우리도 인정이 되는 거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부정투표밖에 안 됩니다. 이런 자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제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애초부터 코로나 계속 했는데 참 부정투표로 했던 게 결국은 오늘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직히. 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에서 이게. 제가 그러면 의원님 그 저한테 좀 그 사진 좀 보내주셨습니까? 아, 아직 못했습니다. 예. 지금 은평구의원이신 황재원 의원님이십니다. 네, 지금 투표 창관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당협에서 보고를 받고 바로 보고를 받고 이제 쫓아 창관인들이 연락이 와서 이제 쫓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유권자들이 신고를 해줬고, 안녕하세요. 제가 와서 이 앞에서 투표에 문제가 있으니 우리 창관인을 시켜서 투표 중지를 요청을 했어요. 법적으로 창관인만 투표에 문제가 있으면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중지를 시켰는데 확진자 유권자분들 중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이 쌍욕과 폭행을 하면서 투표를 막지 말라고 강행을 했는데 선관위에 신고해서 선관위를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112에 신고해서 경찰서가 와도 아무도 제어를 안 해주시고 동 직원도 아무도 제어를 안 해주시고 제가 온전히 맡고 있다가 우리 창관인이 투표에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한다 정식적으로 법적인 권한까지 얘기해도 그 사람을 끌어냈고 저도 끌어내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투표를 진행해 버렸어요. 이 세 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안 해준 상태에서 그런 부실한 선거를 진행해 버렸어요. 전에 했던 사람들 거라 좀 잘못 썼나 본데요.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도 안 되는 거죠. 이게 한 장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세 장, 세 명의 세 장인 거죠. 그리고 더 그건 그 확진자분들은 그럼 집에 가셨어요. 지금은? 연락처와 영상과 저기 본인들이 투표지까지 다 사진 찍고 가셨고 확진자기 때문에 또 가족과 같이 오신 분도 계시고 못 믿겠다고 본인들이 투표지를 가지고 가셨어요.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니 가지고 가버리셨어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선관위도 책임을 가져가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제어할 사람도 없고 그분들도 안 주겠다고 버티시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한 장 나온 분들도 이런 사전투표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투표를 한 용지를 가지고 가버리셨어요. 봉투째. 근데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도 없고 경찰은 자기 업무 아니라 선관위 업무다. 선관위는 도착도 안 하고 불광동에서 여기 오는데 사실 한 15분 은평구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은평갑 홍인정 위원장이십니다. 예. 동해 직원들도 자기 업무 아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도 없고 지금 저쪽에서 지금 뭐가 뭐 때문에 저러시는 지금 근데 투표가 다 끝났고 아직도 지침 안 가지고 직원들은 근데. 아까 가지고 있었던 그 확진자들의 낸 투표지를 지금 수거해서 빨리 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저분들은 지금 성관이 경찰분이신가요? 기자분이 기자 TV조선 TV조선 성관이 관계자들도 저희가 못 가게 하니 저걸 어떻게 가져갈 수도 없고 아 지금 못 가게 막아서 가보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거를 투표로 인정해서 저희가 그냥 가져가셔서 카운트를 하시라 그러셨고 왜냐면 아까 늦게 오셔서 그렇지 여기서 난리가 났었어요 유권자분들이 이런 선거가 찍어놨어요? 다 찍어놨어요 혹시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필요한 부분 보내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상황에 이거는 받은 거죠 이거는 예예 이거는 받은 거고 그 기표된 거를 받았다는 거죠 아 이거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찍었는 거죠. 그 예, 예. 지금 이 사람이 한당의 공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공수에는 투표지를 가지고 네. 갈 때 네. 유권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네. 다른 관리인과 창관인만 가져가서 위층에서 그 내용을 빼서 네. 또 옮겨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도 유권자들은 자기가 직접 투표하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믿겠는데 그 과정까지를 그래도 확진자니까 인정한다 하더라도 봉투 안에서 나온 이재명 그것도 세 장이 다 이재명 다 이재명인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정말 심각한 건데요. 우리 윤석열 후보가 한 명이라도 거기에 들어있었으면 유권자분들도 실세했다 하고 100번 이해할 수 있는데 전부 이재명 표가 나와버리네요. 세 장이 어떻게 다 이재명 예, 후보가 여러분 찍었고, 지금 제가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투표지가 왜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이 예, 안 돼. 그냥 실수로 이렇게 1번 이재명으로 기표된 그 세 장을 지금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세 장을 원래 이렇게 두 장을 받는데 하나는 뭐고 들었다는 걸 보니까 이재명이라고 기재된 이건 어느 분인가 찍은 것도 아니에요. 이걸 유권자분이 찍으신 그렇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선관인 선관 안에 넣고 투표하면 선관위로 옮기고 그다음에 선관이 지침 빨리 주세요. 지침 지침을 주세요. 지침 빨리 주세요. 안전하게 조치하고. 빨리 주세요 지침. 이게 그 과정에 있었던 문제. 지침을 왜 못 뽑아 못 뽑아요. 빨리 주세요. 다툴 건 다투고 항의할 건 항의하고 하는 그렇게 진행을. 아니, 지금 당장 주세요. 근데 이제 지금 아니 지금 왜 지침을 당장 주, 그걸 못 줘요? F 한 장 한두 장 정도밖에 안 될 건데 그걸 왜 못 줘요? 빨리 주세요. 사무실에 그러니까 그걸 같이 다니지 않나요? 여기서 뽑아주세요. 여기서 뽑아주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뽑아주세요. 끝나고 가서 드리 지금 바로 주세요. 지금 현장이던 게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건 가짜일 네네. 것이다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인 명부에서 몇 명이 오늘 했는지를 밝히고 네네. 저 안에 몇 장이 들어가 있는지는 볼 수가 없지. 지금 볼 수가 그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왜 아니, 표수를 알 수 있죠. 왜 모릅니까? 아니 지금 함 속에 있는 걸 보잖아요. 함 속에 있는 건 모르지. 네. 아니 함 속에 있는 건 모르지만 그 사전 명부 속에 있는 것들은 네. 그 거기 시스템에 다 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대한민국 거기 제일 전문가입니다. 네네네. 당장 주세요. 네. 명부는 그러면 오늘 문제가 생겼으니까 오늘 한 분에 대해서는 그 명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투표 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투표지가 명부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투표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 명부를 미리 우리가 확보를 하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그 지금 이거 관내입니까? 관내 다 있죠. 어 투표지 나왔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뭐예요? 이게 이 투표지는 왜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는 왜 있어요 여기? 찢은 거. 이거는 왜 있어요? 이거 왜 있어요 이거? 이건 왜 있어요? 이거는 하시다가 민원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찢어서 그냥 나 안 하겠다고 그냥 버렸어요. 용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이 사실은? 아니 창관인이 지금 이렇게 말만 하는데 이 사실이 지금 창관인 아니다. 아니 투표 관리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투표지가 지금 어디 쓰레기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잠깐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이런 게 있으면 정확하게 지금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이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시다가 이거 지금 자 이거 놔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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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대지 말고 놔두세요 투표를 안 해서 이제 하겠다고 투표 용지를 뽑아서 오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 빔 봉투를 드리면서 이거를 투표하시고 이거 넣으세요 그러니까 나 그럼 못하겠다 못 믿겠다 찢어버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거 기표가 안 됐으니까 예. 너무 예. 아시겠죠 기표가 안 됐어도 이렇게 투표지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되는 거. 그건 당연히 상식이에요, 상식. 제거를 바로 했어야지. 한 번만 얘기해. 이 쓰레기통에 있는 게 뭐야, 이게 또.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에 어떤 분이 그러면 나 여기 못 믿겠다. 이래서 우리 이 봉투 드렸는데 잘 들으세요. 근데 나 이거 전화번호 이게 투표 봉투입니까? 이게 투표 봉투입니까? 예, 이게. 네네. 너, 여기 넣으라고 분명히 돼 있어서 여기 넣으세요. 그러니까. 이놈이니 나 그거 못 믿겠다 이거 바꿔치기 할 때 어떻게 하냐 내가 그 자리에 찢어서 버린 거예요 기표 안 하셨잖아요 쓰레기통 네. 다 뒤지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명단을 몇 명 했는지는 확인해 가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되잖아 그죠? 네, 그렇게 그리고 오늘 투표함에서 오늘 투표함을 특별히 표시해서 그렇죠 2인차라고 되어 그러니까 있어요 네. 이 함에서 선관위 분들이 개표할 때 몇 장이 나왔는지 네, 보고 그건 잠깐만요 내 말 다 들어봐 아, 네. 넘으면은 이거는 네네. 대통령 전체가 무효야. 네? 아니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니, 네네. 잠깐만 한 가지만. 예, 네, 선생님. 한 가지만요. 제가 선거 소장이에요. 이게. 네네. 그 저거 그냥 그걸 갖다가 지금 보관을 하잖아요. 우리 저 사무실에. 그러니까 저거는 봉인을 다시 합시다. 별도로. 봉인은 이중으로 해요. 예. 이중으로 줘. 이중에서 그건 해줘요. 제가 선거 소장이니까 제가 사인하고 참관인들 같이 사인하고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이중으로 해서 대표장에서 카운터를 한 다음에 그것도 대표하자고요. 그건 약속해 줘도 돼요. 그거 약속해 주시면 돼요. 아, 투표 발 아, 성윤환 위원님. 아, 그래, 아 네. 나 여기. 그러니까 명수는 카운터를 해 가고 명부와 투표지를 한 분씩 다 들고 예, 그 저기 회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연락 소장님. 네. 아니 근데 지침 왜 아직도 그러니까, 안 가져옵니까? 그런데. 사무국장이니까. 아 가져오십시오. 저, 잠깐만, 지침. 잠깐만요. 네. 그 저거를 이렇게 좀 봉인하잖아요. 우리가 그 상관인들 우리 당뿐만 아니라. 자 잠깐 이렇게 해서. 그 이름 봉인을 하자고요. 원칙적으로 원래 규정대로 봉인을 하세요. 어이, 죄송합니다. 그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항의하는 분들의. 그 또 몇 분을 해서 봉인을 이중으로 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비닐로 하든지 예. 비닐로 하든지 그렇게 사인 봉투를 봉투로 하든지 형님 그거 있어. 어, 그래서 이중 봉투에서 대표장에 제가 이중으로 가 가지고 문제가 많아. 그거는 별도로 제가 카운터를 해 가지고 할 거니까 이중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원래 정리 하시라고요. 그리고 요거 명부. 명부는 우리가 먼저 카운터를 할게요. 예. 명부 카운트 해 주세요. 그래야 그래야 신뢰가 되죠. 또 한 가지 명부는 오늘 몇 명 했는지를 오늘 카운트 해주세요. 그치? 지금 확인 가능합니다, 그게. 어? 오늘 지금 당장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장 확인 가능하고, 그 명부 발급 시스템 보면은 투표수 발급수랑 그 다 기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게 여기도 이제 관내도 있고 관내도 있을 거 아니야? 관내는. 그래, 관내 몇 명 했는지를 확인해주면 되겠네, 그지? 그렇죠? 관내 몇 명? 그렇게 정리됐죠? 아니 근데 관내 관에 다 확인해야 됩니다. 관에는 관에도 확인해야 됩니다. 관에는 아니 없어 한 명도 없었어요? 확진자들 우리 관내에만 있는 확진자들만 오는 거야. 그럼 관내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럼 이거는 전부 다 관외 사전투표 아니 관내 사전투표네요. 이거 좀 정밀하게 사진 찍어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이 투표지? 요거는 어차피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넣어야 하니까 우리가 판결하는 같이 좀 밝게 네. 여러분 이 QR 좀 찍힙니까? 한번 우리가 봐야겠어요. 여러분 이 QR 쫙 뽑아 줄 수 있습니까? 아니, 공포해 갖고 일단 문제가 생겼으니까 보여 주세요. 자, 제가 볼게요, 그럼. 제가 볼 테니까. 많이 가면 또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제가 볼 테니까. 일단 지내야 되니까 잠깐. 예. 자, 그렇게 정리하죠. 지침 주세요, 지침. 지침 당장 주세요. 지금, 예. 그. 아, 그리고 저, 부장님. 네, 좀 들어가셨어요. 저도 왔어요. 저는 그러면, 기장입니다. 예. 여기 요, 오늘 이제 투표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안 주고 있어요. 그 종사원이, 그 투표 사무원이 이제 본인이 밖에서 그걸 기표하고 봉투에 넣어주면 그걸 받아서 네네. 사무원이 들어가서 끄집어내서 그 참관지 보는 앞에서 넣는다. 그런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야. 매뉴얼. 그러니까 요령. 이거 두 사람 인적 사항 했어요.
이건 모르지. 아니, 인적상 찢어보고 간 사람 누구 안 한 사람. 아니, 근데 이거를 왜 이 사실을 누군지 알고 기자 안 했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정말 억지가 많으시네, 진짜. 아니, 이게 왜 억지가 했지 안 했는지를.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몰라? 찢어버리고 가버리는데 뭐 어떻게. 어쨌든 요거는 그런 시스템은 무슨. 아니, 받아가 본인이 안 해야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사람 안 한 사람 알 거 아니에요. 얘는 잘못했는데. 신분 좀 다 받고 이거 잘. 취소 거 아니에요. 신분 좀 받고. 안 받고 준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습니다. 네네. 다 QR코드로 누가 투표지를 받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잠깐, 요거, 그 아까 말씀드린. 예, 여러분, 제가 지침을 요구한 지 지금 3, 40분이 지나갔는데. 사무실 따라가. 예. 여기 어때요? 예. 지금 당장 가시죠. 네네.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30분이 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투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투표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참관인을 밀치셨고 저도 밀치시고 유권자분이 들어가시는 것을 그냥 방관을 하셨어요. 안전 찍고 TV 조선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TV 조선이 왔습니다. TV 조선. 네, TV 조선이 지금 와가지고. 네. 근데 그 많은 사람 많이 아니 들어가실 거예요. 의원님 들어가셔서 참관인이라고 보신다니까 진짜 의원님 들어가실 거예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안 돼. 예.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임명부가 만약에 투표가 쫓겨나오면 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임명부, 그러니까 선거임명부에서 오늘 투표한 사람이. 430명인데 실제로 보면 뭐 420몇 개라는. 그렇지, 그렇지. 나오면 어떻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건 정상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선생님 말씀하시면 너무 합리적이야. 선거인 명도는 선거날 있잖아요. 선거날 3월 9일날 그때는 투표소나 선거인 명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사전 투표는 뭐냐? 컴퓨터로 하죠. 종합 선거인 명부에 다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는 뭐냐면은 정해져 맞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올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아셔. 그러니까 다 이해하시는데 모르는 분들 저 뭐라 하시는 거 다 할 수가 없어. 이게 뭐냐면은 아니 저거는. 와서 저 참가했다는 이제 그건 대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하기 싫어 내버렸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표 모자라잖아, 저게. 그렇죠. 여기는 카운터를 해야 되니까. 모자라면 여기 근거로 남아 있어야지. 아니지. 아니. 이걸 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도 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 또 확인할 게 더 있는데요. QR코드 일련 번호의 발급 현황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투표지가 지금 세 표가 지금 더 나왔거든요. 대표가 더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눠준 표하고 이재명 표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표가 지금 여러 개가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래서 1년 번호지 확인을 해야 돼요. 나는 1년 번호 이해를 했는데 네네. 근데 QR코드 이걸 가지고 1년 번호를 확인해 줄 수 있나? 이거 1년 번호 확인도 가능합니다. 동합선거의 명부 발급 기록을 그러니까 보면 이걸... 1년 번호지가 여기 신사 제1동 주민센터에 1년 번호지가 싹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 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제 20대 그 대통령 선거가 다 무효예요. 아니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지금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내년에 내 가지고 가면은 아마 크나크다 이탈 거예요. 예예. 예, 이거는 이제 네가 받아가지고 대장료 줄 수가 있어. 예. 여러분 QR 번호 나오죠 이거. 착착 찍혀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것도 무작위로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건 안 바뀌니까. 안 바뀌지. 왜냐면 이 사람들 밖에 내기하고 있잖아요. 예. 들어가서 바뀌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 그래, 투표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그래. 그래. 바로 이제 발급한 현장에서 발급을 해요. 오케이. 그냥 그건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 주민등록증을 내고 나온 이 투표지가 어? 반드시 나한테 온다는 법은 없다 이 말이잖아. 왜냐하면 뒤에 쭉쭉쭉 오고 하니까 그 아니죠. 아니야. 맞아. 맞아. 저 안에서 네. 할 때는 내 주민등록증하고 일련번호가 일치할 수가 있어. 그걸 확실히. 아니 발급 시각이 나오고요. 발급 시각이 나오고 본인 확인 시간과. 투표지 그러니까 발급 시간이 나오니까 두 개가 동일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네. 투표지가 내 주민등록증을 넣어서 나온 그 투표지하고 일치한다는 법은 없단 말이야. 그건 맞아. 당연하지. 자, 이제 우리 해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실수는
인정을 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그래 이제 이거 하는 교훈 삼아서 본 투표 날은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걸 이제 예. 중앙선관위에도 보고하고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시끄러웠다 보고를 하고 그래 이걸 제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예, 저희가 끝나면 항상 개선사항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끝나고가 아니고. 끝나고 아니고 지금 심각하게. 이걸 바로 지금 3월 9일날 하는 투표 시스템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라고 개선을 하시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이건 위험하잖아. 네, 네, 굉장히 네, 위험했어. 예, 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지침 주세요, 지침. 네, 알겠습니다. 지침은 좀 이따 드리고. 네, 네, 당장 주십시오. 네? 네, 당장 주십시오. 야, 박경사님, 네. 갑니다. 아유. 예.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예. 여기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제보를 받고 그래, 있어요. 이게, 그럴 것 같아, 예. 지금, 왜냐면 그,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세 표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수십만 표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다 이재명 표예요. 다 이재명. 세 명이 다 이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딱 걸렸네, 근데. 이게 또 보았는데, 예, 예. 저희들이, 그 제보로 하려고 해도 전화번호 이제 오늘 사건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저는 네. 이제 늦게 와가지고 예, 예, 예. 주위를 뒤지다 네. 보니까 이 박스가 네. 있길래 예. 표가 있길래 너무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예. 대단한 거죠. 이 표가 있길 여니까 이게 예. 나왔습니까? 이 박스를 네, 네. 여니까 이 축구 용기가 나왔어요. 네, 네. 이거는 아무리 그래서 이 투표 용기가 이렇게 밖에 놔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 우리가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고 났을 때는 인적 상황을 파악을 하고 기재를 한 다음에 모든 걸 보관 자체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길거리에다 이런 박스를 놔두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네. 용기가 이렇게 밖으로 놔둔다는 거는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누구 국민 누구라고 생각해도 이거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우리 카메라에도 한번 놔주세요. 예, 카메라에도 TV조선 쪽. 네, 네. 네. 신사 1동, 은평 신사 1동입니다. 네. 아까 제가 다 찍어놨어요. 길거리에서 이런 게 보이면은. 네. 이제 국민 누구도 못 믿는 거예요, 이 정부를.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문을 이제 이 국가를 누가 믿겠냐고. 일단 코로나 환자에 대한 이 선거 시스템은 바꿔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밖에 와서. 뭐 대신 옮기고 막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아니 투표지를 자기네가 들고 다녀요. 이게 이런 투표가 어디?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네. 아니 그래 지금 지침을 못 내놓고 있어요. 아니 적어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지침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기가 네. 투표하시고요. 내 표를 맡길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선관위가 지금 제가 요청한 지 40분, 50분이 지나가는데 지침을 아직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그러한 문제제기가 있으면은 바로 지침을 내놔야 되거든요. 지금 못 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강력하게 중앙에 대응 안 하시면요 우리 당이 불렁하다고 투표율 확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 나오고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예. 홍인정 위원장 지금 5,500명이 보고 있거든요. 아, 예, 지금 예. 한번 이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확진자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오래 기다리게 할까봐 그게 네. 마음이 제일 아팠으나 제일 중요한 건 눈앞에 보이는 부정, 부실 투표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막았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너무 쌍욕과 폭행을 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선관위, 111에 신고한 경찰분들, 우리 공무원분들도 아무런 방어와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죽도록 해서 우리 대한민국 바로 세우려고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이러다 또다시 대한민국 넘어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국민께서 지켜주셔야 하고요. 이런 부정투표, 부실투표 다시 또 나오면 이제 온 국민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국민을 지켜주는 공공기관이 없는 것 같아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은평갑의 신사동에 확진을 받으셔서 아프신 분들께 정말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신사 동민은 알아주실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런 투표 없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분들께서 이 대한민국 다시 세워주시는데 힘을 보태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은평갑 홍인정 위원장님이신데 그 지금 이제 경위에 대해서 지금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확진자분들은 봉투와 투표지를 받습니다. 그럼 본인이
후보에게 기표를 하시고 그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서 임시 투표함에 넣게 돼 있는데요. 확진자분이 봉투를 받고 자기 투표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려고 보니 이미 봉투 안에 이재명 후보로 기표되어 있는 투표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실수로 투표 관리관이 실수로 이미 기표되어 있는 것을 나눠줬다, 정신이 없어서 나눠줬다 했으면 그 중에 한 표는 세 표가 나왔는데요. 그 세 분 것 중에 한 표는 윤석열 표가 있었다 그러면 실수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세 표 다가, 세 장 다가 이재명 후보만 기표되어 있는 표가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 유권자분께서, 아니 그분이 누구를 지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유권자분이 아픈 몸을 이끌고 투표하러 나오셨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벌써 내가 투표하지 않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지가 들어가 있으니 이분이 경악을 하셨고, 특히 남자분은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5살 정도 된 여아를 데리고 오셨는데 아이가 걱정이 돼서 빨리 투표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 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아무도 못 믿겠다고 집으로 갖고 가셨어요. 저한테 연락처 제가 겨우겨우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이것은 없애지 마시고 나중에 증명을 해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해서 그분이 연락처를 주셨고 그 표를 가져가셨습니다. 여자분도 아무도 못 믿겠다고 그 표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투표가 본인이 투표하고 나라를 못 믿고 그 투표지를 다시 집으로 가져갑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관위도 그렇고 112 경찰분도 그렇고 통직원도 그렇고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제어도 못하고, 그리고 아픈 분들은 밀고 들어오시겠다 그러니 참관인이 원래 투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투표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려도 참관인을 끌어내고 네. 저를 밀쳐내고 그분들이 다 밀고 들어가서 투표를 해버렸습니다. 네. 나온 세 장도 문제지만 네. 그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그 투표지에 또 다른 표가 있었는지 네. 어떻게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정선거 논란이 많이 되어 있고 사전투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 밀고 네. 들어간 사람이 위원장님 지금 오늘 참관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또 투표 동료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된 심정입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네. 불신이 컸으나 우리 윤석열 후보도 사전투표를 국민께 호소하셨고 저희도 새벽 6시에 사전투표를 네. 다 했습니다. 네. 선관위를 믿고 네. 우리 국가 시스템을 믿고 투표를 했고 저는 사실 이틀 동안 지금처럼 목이 쉬도록 사전투표를 해주십사 호소를 드렸고 네. 간절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딱 오늘 두 번째 날 마지막에 네. 6시 넘어서 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제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시죠? 와요. 이걸 어떻게 국민께 설명을 드리고 국민의힘 네. 니네는 그래서 안 돼. 예. 또다시 잃어버릴 거다. 예. 투표지를 다 꾸깃꾸깃 접어서 갖고 가셨어요. 예. 그걸 보고 있는 마음은 예. 정말 참담합니다. 사실 정치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그렇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최선을 좀 다해주실 거를 믿고 앞으로도 지금 현장을 목격하셨으니까 잘 싸워주시길 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3월 9일에는 네, 당연히 해주십시오. 네. 투표 부탁드립니다. 예. 윤석열 후보 지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당일 투표 압승이 아니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엄청난 사전투표가 있고 그리고 확진자 투표가 6시, 5시부터 진행되었죠. 예.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런 그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들이 많았어요. 근데 은평구에서 지금 완전 현장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당일 투표 압승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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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지금 선관위 빨리 안 주나? 지침 주세요, 지침. 지침 주세요, 지침. 끝나면 가시면 되죠. 지침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가져오라고 하세요, 지금. 네? 가져오라고 하세요. 아, 저는 그 국민의힘 공명선거 추진단장입니다. 서울시당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네. 아, 전 서울시 특별,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이기도 했어요. 네, 주세요. 아니, 이따 어떻게 끝나고. 아니, 지금 주세요. 그럼 당장 지금 가져오라고 하세요. 네? 가져오라고 하세요.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침 달라고 하면은 바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유권자가 바로 투표지를 해가지고 투표하면 못 넣는데 이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 규정을 못 내놓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같이 그냥 갑시다. 예, 네, 그 정상적이에요? 같이 가자고요. 내가 3절 같이 가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유권자가 내가 투표함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3자가 가져간다. 그러면 이게 맞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자니까 그래서 나보고 지금 뭐, 어떻게 달래는 거예요? 같이 가자니까 그러니까. 예, 어디입니까? 사무실 저기 뭐 어디야? 어디입니까? 그 저기 저 불광역 근처에요. 불광역? 예예. 은평 선거관리위원회. 예예예. 예. 같이 가요 그러면. 네, 지금 네. 나보고 달라면 좀 어떻게 하라고 지금. 가져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거기 다 지금 있을 건데. 아, 거기서 직원들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가져오라고 하라고요. 그걸 왜 그래? 한 명 부르면 되지. 아니 현장이 여기서 일어난 일이잖아. 가져오라고 하세요 빨리. 그걸 못해요. 당장 가져오라고 하세요. 한 명 그 출장 보내면 되잖아요. 여기서 일어난 일이니까 가져오라고 해야지.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선관위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이. 화가 나죠? 네. 지침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도. 네. 제가 이게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침 가져오세요. 지금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아니 그거 공개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지침이랑 규정 올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네. 그 지금 말씀하는 지침이 네, 네. 지금 아까 그 전에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지침인가요? 제가 어떤 아니, 지침인지 알고 지금 이 확진자 투표에 있어서 제3자가 그 투표지를 가져가서 투표함에 넣을 수 있는 지침이 어디 있냐고요? 아 제3자가 그렇죠. 그거 가져오세요. 네. 당장 가져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은 같이 그러면 아니 차가 있으면 또 갖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예 가져오라고 하세요. 가져오라고 직원도 한데 복사해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래. 그래. 아니면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지금 잠깐만 제 충전기 좀 가져올게요. 제가 핸드폰 지금 배터리가 좀 다하고 있어서 충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현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 거예요. 지금 이따위 짓 하려고 지금 전 국민한테 사전투표를 독려한 겁니까? 표 바꿔치기 하려고? 오늘 이재명이가 얼굴이 완전히 기분 좋더라고요. 무슨 위대한 국민 어쩌고 저쩌고. 왜 표를 바꿔치기 할 수 있어서 좋더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부정선거가 이토록 자행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멍청한 야당놈들은 투표하라고 동연을 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라고요. 진짜 화가 납니다, 여러분.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이렇게 지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관식은 어디 갔어요? 성관식은 어디 갔어요? 네? 나는 들어왔나 봐요. 이게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지침 날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우, 진짜 어이가 없죠? 여기는 은평구 신사 1동, 네, 은평구 주민센터 신사 1동입니다. 제 신사 1 사전투표소 1동 주민센터고요. 지금 황재원 의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아 지금 큰일 났다. 제가 지금 핸드폰이 배터리가 아이고